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선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죠. 8월 28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권리당원과 당원들이 있는 호남 경선입니다. 그래서 호남 대전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뭐, 대전은 아니고요. 이미 뭐, 대표 경선은 거의 끝나 있고, 이제 최고위원 경선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정도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대표는 뭐, 이재명 의원으로 확정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는 끝났거든요. 근데, 호남의 권리당원이요, 42만 명입니다. 민주당 전국의 전체 권리당원이 117만 9천 명. 그러니까 호남에만 3분의 1 정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수도권 같은 데가 제일 많아야 되는데 호남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호남 중심의 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현재 권리당원이 투표한 사람들 다 합치면 3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호남만 따지면 40명, 이거보다 오히려 10만 명 정도가 호남의 권리당원이 높다. 근데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마감해 봤더니 전북은 17일 날 투표를 했습니다. 17.2%. 야, 이게 뭐 10명 중에 2명도 투표를 안한 겁니다. 권리당원이. 그리고 18일 날 투표한 데가 광주하고 전남인데, 광주가 18.18, 전남이 16.76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감된 곳이 15개인데,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남북은 지금까지 마감한 데 중에서 가장 낮은 데가 제주인데, 제주보다 전남, 전북이 더 낮고, 광주도 끝에서 네 번째. 15개 중에서. 이렇게 됩니다. 제일 높은 데가 대구. 43.38. 경북 42.35, 부산 35.55, 세종 33.19. 뭐,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낮은 데가, 뭐, 충북 21.56, 대전 21.46, 45, 충남 19.68, 제주 17.80. 이렇게 돼 있는데, 전남과 전북은 제주보다 낮고, 광주는 끝에서 네 번째다. 자, 이렇게 낮은 투표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확대명 분위기. 내가 찍든 안 찍든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왜? 최고위원들도 있거든요. 최고위원들도 호남 출신 최고위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도권 뭐다뭐 전국에 본포가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밀어야 되겠다. 친문을 밀어야 되겠다, 비명을 밀어야 되겠다, 친명을 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제대로 투표를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확대명 분위기라는 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뭐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이재명에 대한 신임 투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주로 투표를 하고, 아니야, 이재명 나는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의원 캠프에는 비상이 걸려야죠. 왜? 이런 겁니다. 지금 호남에서 투표율이 뭐 대개 17, 18%밖에 안 된다. 권리당원 온라인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통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주당 대표. 그건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선거 당시에 낮은 투표율, 광주 투표율이 37.7%였습니다.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민주당이 싫다. 뭐 혹시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아직 원인 분석 제대로 안 됐습니다. 누가 조사해 본 것도 없고요.
지방선거 참패하고 그냥 바로 민주당은 비대위로 들어가서 지금 그 전당대회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대선에서 진 거는 0.73%포인트로 졌으니까 뭐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지만 지방선거는 참패했거든요. 근데 이 참패한 거에 못지않게 충격은 광주에서의 투표율이 37.7%에 그쳤다 이겁니다. 만약에 광주에서 투표율이 훨씬 높았다, 그러면 이렇게 참패 안 했을 수도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 얘기는 곧 호남이나 호남 출신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심히 투표장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열심히 안 나갔다는 걸 뜻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호남 또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뭔가 선뜻 내켜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분석으로 보이는데 그거 현재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이런 낮은 투표율에 이어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또 낮은 경선 참여율, 이런 것들, 이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호남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거다. 이 원인은 앞으로 뭐 저보다 훨씬 더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관심이 없다.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없다. 첫 번째 요인 확대명, 두 번째 요인, 저는 오히려 이 무관심의 원인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될 것 같은데 호남 출신들 상당수가 이재명 당, 이재명의 민주당에 부정적이다 이거지. 또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되겠나 하는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 그거는 제가 뭐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민주당 사람 몇몇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호남 사람들이 아주 이재명 대표 괜찮겠어?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계적으로 잡히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 그 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호남 출신이나 또는 호남 사람들이 그런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 지금 그렇잖아도 사법 리스크가 뭐 본격적으로 지금 사정정국이 진행이 된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이 와중에 이재명 의원 목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다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것마다 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다, 이게 들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이든 몇 가지는 적어도 기소가 될 텐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팩트가 있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기소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최종 책임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있죠. 재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대장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고 있고 GH 압숙소 등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작년 8월 2일날 뭐 국회의원 부인 3명한테 밥 사줬다, 이것도 이재명 의원실에서 해명했다가 거짓말임이 들통났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팩트들을 과연 이재명 의원이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만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호남 유권자들과 호남의 민주당원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상기류의 영향이. 지방선거 당시에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에 호남에서 낮은 투표율, 특히 광주에서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것도 이런 것과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명분 없는 이재명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호남 사이에 그동안에는 뭐 거의 같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뭔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냐. 그게 지방선거에서의 광주 낮은 투표율, 그 다음에 이번 호남 권리당원들의 민주당 경선 낮은 투표율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분석, 뭐 여론조사 전문가나 무슨 저 어떤 정치 분석가들
그냥 일반 정치 분석가가 아니고 통계 분 정치 통계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특히 아니 이런 것들을 저는 광주나 전남이나 이런 데의 언론 매체들이 자기네들은 저희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지역 정서를 알 테니까 지역의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한번 민주당과 호남 사이에 과연 이상기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겠다. 저는 이상기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이번에 권리당원의 낮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오늘 내일 이제 호남 경선을 치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충청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종합 투표율이 37.69%입니다. 이거를 과거하고 따져보면 요 직전이 송영길 대표 뽑았을 때죠. 42.74. 그 다음에 그 전전이 이낙연 대표 뽑았을 때죠. 이때는 41.03. 근데 지금은 37.69입니다. 만약에 호남에서의 낮은 투표율이 오늘 내일 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다가 40% 못 넘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 캠프가 비상이 걸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40%도 못 넘으면 그러면 10명 중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4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정통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결국 운명 공동체인데 전체로 봐서 40% 이상의 투표율도 기록하지 않은 데에서 대표가 됐다. 이거 정말 우리가 대표로 인정을 해야 돼? 라는 그런 그 의문점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이재명 의원이.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하든지 종합 그 투표율 40%를 넘기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통성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만약에 이렇게 종합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다 이렇게 치면 앞으로 대여 전선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여 전선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뽑힌 이재명 대표가 자, 내가 대표니까 이제 우리 나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달라고 할 때 많은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표 여기에 투표를 하지 않은 지금 호남 유권자나 호남 출신 유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현실화 됐잖아. 그런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부인해? 이래서 냉소적 분위기가 일고요. 그 다음에 힘이 모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 40%를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건대는 뭐 그거는 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적어도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그 경선 전당대회에서 이 투표율 자체 특히 호남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 확정적이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비상이 걸렸고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민주당과 호남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중심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보다 정확한 분석은 아마 그 지역 정서를 보다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상기류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이 안철수당한테 호남에서 확 밀렸죠. 아마 이런 분위기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비토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재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남에서 의문부호를 찍는 그런 기류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뭐 앞으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이제 좀 예의주시해보면 아 이런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상기류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